우리 아들 사주를 보면은 똑똑하기는 한이 없고 잘나기도 한이 없어요. 머리 꼭대기, 엄마 머리 꼭대기 올라가 있고 자존심도 세고 자존감도 세고 나름 자기가 너무 잘났어요. 근데 내세울 게 없네. 나름에 뭔가 내세울 게 없어요. 지금 근데 아들이 사주로 봐서는 나랏밥을 먹든 어느 기관으로 가든 큰 기업으로 가든 그게 들어 있어요. 근데 얘가 학업으로 보면은 잘 나가다 중단된 게 있다 그래요. 아니요, 진짜. 지금 졸업반이에요. 이제 졸업반. 예. 대학교 그럼 4년 졸업반인 거잖아요. 이제 내년 2월에 졸업해요. 근데 얘가 그러면 재수를 하거나 병나한 거 없어요? 없어요. 바꾸거나 이런 것도 없고 예. 얘 대학원 가려고 안 해요? 지금 2월 달까지는 자기가 결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중단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제가 볼 때는 실장님이 볼때 그래요. 얘는 공부를 더 해야 되겠구나. 좀더 시켜야 되겠구나. 근데 엄마가 그 뒷바라지를 못 해주실 분은 아니에요. 근데 조금 뭐 버겁다 할 수는 있어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분이고 똑똑한 애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잘났고 자존감 높고 잘생겼어. 애가 인물도 좋아. 그래서 엄마가 나중에는요 며느리감을 고를 때 굉장히 힘들 것 같아. 주기 아까울 것 같아. 그런 아들이에요. 그래서 얘가 공부를 좀더 했으면 좋겠다. 대학교 그러면 지금 중단의 위기가 들어와 있거든요. 얘가 지금 갈등을 하잖아요. 그냥 나 엄마 대학원 갈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갈등이 와 있거든요. 차라리 엄마가 밀어붙여 주세요. 공부를 좀더 하라고. 그리고 얘는 그냥 공무원 정도만 할 애는 아니에요. 좀큰 기업으로 들어가서 대기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승승장구하라는 게 들어 있거든요. 우리 엄마가 큰 정성을 들이지는 않았을 게 보이는데 아들 때문에 뭐 빌어주고 구대주고 뭐 이런 거는 안 보여요. 근데 잘 컸어 아들이. 정말 무난하게 잘 컸고 자기가 알아서 공부했어. 엄마가 잔소리해서 그런 애가 아니에요. 잔소리했죠. 잔소리도 뭐 나름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잔소리한다고 공부한다고 되나요? 공부를 하나요? 근데 얘는 엄마가 어느 정도는 한다 해도 그 말을 따랐고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한 애예요. 그리고 큰 병이나 뭐 이게 아니라요. 크게 다치는 건 없어도 기력이 좀 약해 보여요, 얘가. 피로를 좀 빨리 느껴요. 얘는 그래서 몸을 엄마가 보강을 시켜줘야 돼요.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중단 위기가 있으니 4년제 졸업하고 얘가 안 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대학원을 갔다가도 또 중단하려고 할수 있어요. 나 못하겠다 할 수도 있고 얘돈 욕심 많거든요. 빨리 돈을 많이 벌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공부를 조금 더 미루고 다른 일을 해보려고 그래요. 일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공부 더 해야 돼요. 아, 더 해야 돼요? 예, 공부 한 2, 3년은 더 남아 있으니까 더 하고 그러고 나서 어디에 취업을 하든지 해야 돼요. 다른 거는 흠잡을 게 없네, 애가. 고집은 좀 세지만은 엄마가 아들 때문에 고생했고 힘들고 특별히 뭐 그렇게 없어요. 말썽 부리고 문제 부리고 뭐 그런 것도 없고. 오, 괜찮아요. 그래서 공부만 좀더 하라 그러세요. 그러면 얘가 이제 네. 대학원을 가서 대학원을 졸업하면, 네. 과연 지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을 할까? 그쵸. 그러기 위해서 대학원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얘 중단된 거 없어요? 했잖아요. 중단을 할것 같아. 공부를 마무리 안 하고. 그래서 엄마가 정성을 좀 들여주세요. 그때는 애가 공부 더안 하고 마무리 안 하고 그만두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까운데 어느 선생님이든 엄마가 기도 올리고 싶은데 있든 그러면 아들 위해서 등을 밝혀주든 기도를 올리든 그런 걸좀 해주세요. 그런 거라도. 그러면서 자꾸 받쳐줘야 돼. 엄마가 지금까지 잘 해줬는데 마무리까지. 그러고 나면은 얘가 대기업으로 가는 사주라니까요. 나랏밥을 먹든 기관으로 가든 대기업 가든 이런 기관 큰데 들어가라. 그게 들어있는 사주예요, 얘는. 그러니까 본인이 왜? 말을 하기를 내가 대학원을 가서 석사 박사를 딴들 월급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얘과 그쵸. 그래서 자체가. 제가 그러잖아요. 공무원만 할 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대학교 그냥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할까? 아, 그래. 어떻게 해야 될까? 지도 그쵸. 지금 막 고민이 나중에 많아요. 대학원 나오고 나서 뭐 박사 석사를 하든 그리고 군대 갈수 있다는 보장이 있으면 몰라도 그게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간다고 그럼 좋은 데 들어갈 수 있는 보장도 없잖아요. 얘 공부 좀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예, 그래. 엄마가 조금 더 그쪽으로 밀어주는 게 밀어붙여줘. 차라리 낫겠네. 예, 그러고 나면 얘가 나중에 얘가 편다, 운이 좋아진다, 이런 운은 서른, 서른 하나예요. 그때는 문서운이 있어. 그럼 계약. 회사를 들어가도 큰 곳에 가서 계약을 하게 되고 연봉 계약을 하든 그게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밀어주면 돼. 얘는 나중에 돈 많을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사주예요. 엄마 아들 사주 잘 타고나게 했어요. 잘 나왔어요. 사주 자체에 재물이 쌓이고 돈이 모이는 사주예요. 그리고 결혼은 일찍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37, 8에 가도 되니까
서른에 초반에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도 좀 모으고 얘는 좀 빨라요 뭐든지 문서도 빨리 잡을 거예요. 그럼 자기 집도 빨리 살 애다. 자기가 돈 벌어서. 그리고 부모님한테 뭔가 자꾸 바라는 애가 아니에요. 그죠? 지가 알아서 벌어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돈 모아서 집도 사든 문서를 잡든 돈을 많이 불릴 수 있는 걸 자꾸 연구할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이것만 좀 공부만 마무리 잘하도록 밀어주면 그 나머지는 아들이 알아서 하겠어요. 머리도 좋아, 뭐 경호도 바르고 얘는 고든이에요. 예의도 바르고. 그쵸? 그래서 엄마가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데 그래서 며느리감 볼 때 엄마가 까다로워져 있어. 맨날 며느리감 성이 안 차겠어요. 주기 싫겠어요. 잘해. 그리고 얘가 효자 성향도 있어요. 웃상이에요. 웃상. 내 인물도 좋다 했잖아요. 예, 예, 얘는 진짜 너무 두루두루 다 좋게. 근데 엄마는 엄마 인생으로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냥 아들만 보고 살았잖아요. 자식 보고 살았죠. 그렇죠. 예. 우리 아들만 보고 살았는데 엄마가 남편에 대한 의지나 즐거움이나 여자로서의 그건 전혀 없어. 엄마는. 엄마 인생으로 보면 외롭고 쓸쓸하고 허무하고 재미가 없었는데 우리 아들이 잘 되면 엄마가 즐겁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밀어주시면 되겠어요.